원래 꿈이 개그맨이에요? 아니요. 그런 걸 왜 해요? 맨날 저딴 실없는 고민 들어줘야 하는 거야? 원래 꿈은 그냥 세계를 떠돌다가 죽을 때 되면 가장 싫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죽는 거였죠. 좋았던 곳이 아니고 싫었던 곳? 좋았던 건 좋았던 기억만으로 충분해요. 가장 미련 없는 곳에서 죽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내 맘에 들어온 어떤 여자가 웃기는 거 좋아한대서 그 여자 웃기다가 죽고 싶어졌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나 당장 저거 관두고.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열심히 하고. 저기요. 네? 그럼 웃겨봐요. 여기서요? 라는 말도 없었지. 남자는 그대로 웃기기 시작했고 한주는 밤새 웃었어. 아, 밤새 웃기만 한 건 아니구나. 그날 두 사람은 콘돔의 피임률이 고작 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하지만 15%의 피해자라 생각진 않기로 했지. 결국 이듬해 출산을 하고 결혼도 했어. 그리고 이혼까지. 모든 게 부족한 녀석이었지만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생각해보니까 난 술, 담배도 많이 해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술, 담배를 끊고 오래 살아보는 쪽은 어떨까? 지옥에선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미 어느 정도는 지옥이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살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행복하고 싶어. 그럼 내 행복은? 한주야,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은정이는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녀석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잘 잡히지도 않아요. 매일 2시간 시달립니다. 싸움을 못하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안녕하세요. 제가 그 짝발의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고를 때 진짜 까다롭죠. 근데 이거 딱 신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병맛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흡수한 병맛 개그 코너가 인기를 얻으며 CF까지 진출했더랬지. 뭐 흡수할 것도 아니고 원래 그놈 자체가 병맛이었으니까. 육아의 고단함은 남겨진 자의 몫이었어. 아, 생활고도. 적극적으로 받았군. 얼른 커서 이모랑 같이 맥주 마시죠. 우리 노인국. 노인국가 아니야, 황인국이야. 내정으로 바꿨어. 혼인신고도 안 했었는데. 지? 아 맞네. 잘했네. 애 이름이 노인국인 건 좀 그렇지. 노인놈이란 나라도 아니고. 그치? 우리 황인국이 혼란스럽게도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 얼씨구, 아주 행복이 가득한 집구석이네. 행복하지. 우리 인국이 뭐라 안 행복할 틈이 있겠어요. 야, 힘들면서 웃지만 말고 욕도 좀 하고 그래. 할 놈 있잖아요. 욕할 틈이 어딨어? 당장 부모님통도 비웠는데. 야, 근데 나 아무래도 당청대로 편입하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없을까? 응? 뭐라고요?